피벗 테이블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은 결과 시트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면 위쪽에 작성된 데이터, 지금은 사실 많진 않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화면을 좀 아래쪽 이동해서 이름별 데이터를 보겠다면 이름별 페이지, 그 다음에 점포명별, 계약 기간별, 계약 금액과 이자액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하나의 표 형태로 정리해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피벗 테이블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 피벗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현재 고객 예금 현황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점포명, 이름, 계약 기간, 그다음 계약 금액, 이자액, 지급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점포명별 뭐 합계나 평균을 구하겠다 하시면 앞에서 하셨던 부분합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점포명별, 계약 기간, 1년, 3년, 5년 교차하는, 그러니까 행과 열로 교차한 데이터에 계약 금액과 그다음에 이자액에 대한 평균을 뭐 구하겠다. 하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합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A3부터 F16의 데이터를 가지고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에 표에 가면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위쪽을 클릭하면 바로 피벗 테이블이 실행이 되고요. 아래쪽에 글자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지 아니면 피벗 차트와 같이 만들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니까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A3부터 F16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하시겠습니까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어디에다가요? 기존 워크시트 A21셀에다가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21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1번 영역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에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위쪽에 작성되어 있던 표에 필드 명들이 순서대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고서 필터,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값이라는 영역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에서요.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택하고 보고서 필터에다 갖다 놓고요. 다음, 점포명을 선택해서 행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 계약 기간을 선택해서 열에다가 갖다 놓으실 거고요. 행과 열이 교차한 점포명과 그 다음에 계약 기간에 교차하는 부분의 값은 계약 금액의 합계, 계약 금액의 합계, 그냥 드래그 하시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질 거고요. 다시 하나 더. 이자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자액을 드래그 하시면 합계가 구해진다라고 합계 이자액이라고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합계 이자액이 아니라 평균을 구할 겁니다라고 함수를 바꾸기 위해서, 값에서 합계 이자액에서 클릭하시면 되는데, 화면이 좀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저는 오른쪽 피벗 테이블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23셀에 합계 이자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값 필드 설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값에서 합계 이자액을 클릭하셔갖고요. 값 필드 설정 클릭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평균 이자액이라고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에도 평균 이자액이라고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문제에서요.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요.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과 열의 총합계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는 피벗 테이블 옵션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옵션에 가셔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의 옵션을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오시는 방법은 지금 작업하셨던 것처럼 옵션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피벗 테이블 안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겠다,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겠다라는 체크를 각각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이제 레이아웃 형식 지정하는 거를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렸고요. 화면과 같이 개요 형식으로 점포명별, 계약 기간별, 계약 금액과 이자액의 합계와 평균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셨고 다시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가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고 보통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커서를 두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안쪽에 커서를 두게 되면요. 위쪽에 있는 제목부터 포함해서 아래쪽 합계까지 범위가 깜빡깜빡합니다. 사실 합계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내용은 아닌데 사용자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다라는 전제에서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에서는 A19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19셀을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앞에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작성했으니까 피벗 테이블 2라고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필드 목록, 그 다음에 이쪽에 끌어놓으십시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필터에다가는 성명을 갖다 놓습니다. 두 번째, 근속 기간은 행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직위는 열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값에다가 기본급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총급여액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에 비어 있음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좀 잘못된 게, 이거 비어 있음이 왜 있을까? 또 한번 다시 또 뒤에 작업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에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은, A21셀에서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근속기간이 현재 4, 7, 8, 9 되어 있는데 1년부터 5년, 6년부터 10년 그룹을 작성하기 위해서 A2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는데 시작을 1, 그 다음에 끝은 20 단위에 가셔서 5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1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5년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1 위에 비어 있음이 좀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비어 있음이 아니라 1부터 5 결과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1년부터 5년, 6년부터 10년 이렇게 표시하고자 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죠. 범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본 변경에 가서 바로 범위를 합계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A3부터 G12로 수정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이제 정상적인 범위가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는데 그룹 한번 다시 해볼까요? 1부터 20까지. 그 다음 단위는 5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하시면 결과 시트처럼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범위를 잘못했을 때 수정하는 방법으로 우리 데이터 원본 변경에 가셔서 데이터 원본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지우겠다. 모두 지우기 한번 해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역까지 다 삭제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범위를 19행부터 피벗 테이블 영역이 있는 부분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을 완전하게 삭제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예제를 다시 한번 작업을 한다면 아래쪽에 합계처럼 셀 병합된 영역은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A3부터 G12까지만 선택을 한다. 합계 셀 병합된 부분들, 합계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A19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명은 보고서 필터에다가 근속기간은 행에다가 직위는 열에다가 배치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기본급과 총급여액의 합계를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단,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에서요.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근속기간이 있는 기간, A21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시작점 1, 끝은 20이라고 입력하시고, 단위에 오셔서 5라고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1년부터 5년, 6년부터 10년, 그래서 5년 단위로 그룹이 작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피벗 테이블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 세 번째 피벗 테이블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별 판매 현황표를 이용해서 코드는 보고서 필터, 지점은 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접 작성하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B2부터 G12가 정상적으로 선택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제목은 포함하지 않죠.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셔서요. B18셀에다가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드래그 하시고요. 지점을 선택해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제품명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신 다음 생산 원가와 판매 금액을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에서요. 값을 행 레이블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보고서 위치는 B18셀 맞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안쪽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합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에 표식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피벗 테이블에 빠르게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표식에 해당한 자동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자동 서식을 했더니 또 오른쪽으로 값이 열 레이블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 레이블로 이동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행 레이블 쪽에 값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옵션에 가셔서 첫 번째 옵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서 빈셀 표시에다가 별표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비어있는 셀에는 이런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행의 총합계는 화면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마지막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영역은 통화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있는 데이터 영역을 D20부터 G29까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 탭에서요. 통화 스타일로 지정할 겁니다. 라고 통화를 선택하시고 통화 기호 원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면 화면에 샵샵샵이 나왔네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범위를 지정해서 열 너비를 더블 클릭하시면 샵샵샵 표시됐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값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내가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피벗 탭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